신선생 누가 왔어요? 성주 스님 그 도반 되시는 분 오셔가지고 과일하고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진짜?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셔 한번 보셨나 보네. 아이고 자주 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신호를 신선생 얼른 스님한테 인사드려. 생활비 내라고. 얼른 인사드려 신선생. 인사 다 했는데 아, 저희 같이 인사해야죠. 얼른 오시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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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그러면 밥을 안 먹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아. 왜 그러셨어요? 일부러 구해놨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산을 며칠 계속 탔더만 예. 다리가 안 받고. 아이고 무슨 뭐 영양정신 하셨습니까? 영양정신까지는 아니고. 여기 앉으시죠. 영매 여기 행사에서 같이 영매도 쓰는 분이거든. 예. 가위 좀 가지고 오거니? 예. 잘 참으셔요, 이제. 여전하시네요, 다들. 아이고, 스님, 아, 얼굴에 하나도 주름이 없더니 웃으니까 주름이 생기네요. 아, 감사합니다. 무슨...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한 10몇 킬로가 빠졌으니까. 네. 우리 맨날 껍데기처럼 먹어요. 신선생, 이거 껍데기 씻어봐야 되겠다. 네. 네. 예쁘게 된다. 저기요. 스님, 머리 길어. 여기 되게 여기 해 뜨는 것도 보이고요. 여기 누우면은 다 보여요. 다들 다리 방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좋네요. 예. 씻었어요? 예. 아유 잘했어요. 이제 앉으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신선생 뭐 똑똑 일로 가지고 오셔요? 예. 가위도 우리는 보좌가 지금 눈알에 보이는데. 예? 배가 불러서 보좌가 눈알에 보인다. 보좌가 눈 아래로 보여. 예. 뭘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여기 무슨 면에서 보리밥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잘하셨어요. 먹고 가자 이래 우리는 저기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한 쪽씩 먹을게요. 예, 드세요. 신선생 한쪽 드셔요. 예. 아니 뭐 과일식만 하시는 줄 알고. 아니 과일식만 하는데 이제 그 나도 단식 끝나고 예외성이라는 게 있잖아. 손님 온다 그러면은 이제 아. 지금까지 손님이 좀 왔다 가고 또 단식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해왔거든. 아 며칠 전에 산 타기 전에 보니까 어떤 처사님. 어제 갔어요. 아 어제 다 끝나고 가셨어요? 네, 그 사람은 18일 단식하고 갔어요. 이제 스승 밑에 이렇게 제자라는 게 있거든요. 예. 우리 스님의 첫 번째 형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님은 이제 유조 스님이라는 게 계시고, 예. 그 다음 내가 세 번째, 예. 그 다음 바로 밑에 네 번째. 예. 그래서 한 식구들이 한 다섯, 여섯 되는데 만나는 사람이 없죠. 예. 우리는 그냥 다 흩어져서 각자 수행한다고. 유튜브를 어떻게 아시고 봤어요? 좀 민망한데. 왜 민망해요? 스님들한테 좀. 잘 먹겠습니다. 잘 드세요. 예. 아, 현진 스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 작년부터는 봤을 거예요? 올라오면 하나씩 계속 보신 거예요? 아니, 다 보진 않고, 가끔 봤어요. 얘가 지금 생각난 거 보나 보다. 네. 생각날 것도 없지, 뭐. 기억이. 그 어떤 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각자 도생의 길을 갔지. 예. 각자 살기 위해서 각자 이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고 나도 뭐 갈 데도 없었고 그때 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뭐 폐가로 숨어 있다가 어떻게 여기가 땅에 인연이 돼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내가 네, 이래 살자. 그러니까 농꾼으로 살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막 왔는데. 좋으네. 제대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농사를 한 10년 짓고 나니까. 무슨 농사? 뭐, 쌀도 지었고요. 기리도 하고, 뭐, 요번에. 와, 하시, 다리. 그러니까. 환상이네요. 여기가 멋진 곳입니다, 사실은. 그러네. 좀 닮았네. 쌍둥이죠. 그거 쌍둥이 같다고 영혼이 쌍둥이 같다는 느낌이에요? 예 맞죠. 아. 오자마자 나보고 스님하고 나하고 쌍둥이랑 가는 거야. 우리 집을 찾아오더니 네.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니까 나는 여잔지 남자 모르겠더라고. 근데 저랑 스님하고 쌍둥이인데요 그러더라고. 저분이
어, 이 사람이 오자마자. 왜 그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말 했어요? 쌍둥이잖아. 원래 쌍둥이는 그 같다는 뜻이거든요. 한 부모 밑에서잖아요. 그게 뭔가 아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 모습은 틀리지만 수도 하나거든요. 우리가요. 우리의 그 모습은 뭐 남자니 여자니 아니면 뭐 지위가 높다거나 낮다거나 뭐 큰 스님이니 뭐 작은 스님 이렇게 하지만 수도 우리의 본질 본성은 하나거든요. 그리고 보는 관점이 틀리지요. 그래 원래 이제 수행의 목적도 바로 나의 근원, 나의 본성을 찾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여정이랄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본래 뭐 쌍둥이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적이거든요. 쌍둥이라 하는 게 진실은 하나다. 우리는 신선생 야채 씻어 와야지 빨리. 네 노리 타는 거 봐라, 저 봐라. 에이, 저 봐라. 선생님 예, 다 했어요. 그 야채에 손질려요. 이람 스님이 이렇게 계속 나르고 있잖아. 아, 이 스님은 이렇게 있는 데를 부려먹고. 아까 그 길이 있잖아요. 길이 죽을 끓여드리려 했더니 밥이 먹어도 되겠다면서 맛있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그거 채쳐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밥 비벼먹도록 해야 되겠어요? 예, 비빔밥이네요. 오늘은 비빔밥 될 것 같네요. 그래, 얼른 해갖고 와요. 요건 다 했어요. 손 시려요? 손 시렸죠. 요거 가져갈까요, 요거는? 예. 요거는 가져갈게. 예. 그리고. 아, 이것도 가져가세요. 뭐.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아, 예. 예. 내가 스님들 오늘 스님들 오셨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람 스님 뭐 예. 먹고 싶어요? 해주는 거 다 잘 먹겠습니다. 어, 이 사람들 말이야. 해다가 죽을 넣어서 끓이려 했는데 밥이 맛있다 하네. 그래서 밥에다가 그러면 나물 넣어서 비빔밥 드셔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여기 뭘 먹어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스님 어디서 오셨어요? 저예요? 예. 산에서 왔어요. 산에서 왔어요? 네. 그 사람들이 호박을 버리거든. 단호박 있잖아요. 네. 그 씨를 우리는 이용하는 거예요. 아. 국도 부드럽고 이걸 넣으면은. 네. 이제 환자들한테 미음처럼 끓여드리는 걸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스님들이 환자 아니잖아요. 네. 주머니에 다 짜가지고 그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이 안에 거는 이제 거름 쓰고. 네. 국물만 쓴 거고. 네. 신 선생 이거 예. 우리 얼마 만에 밥 먹는 거예요, 기리밥? 이거야 1년 만에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스님들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리밥을 하게 되네. 예, 예? 많이 드시지, 많이 드리지. 그 현주 씨가 놓고 보내준 건데 예. 스님들이 와서 기리밥을 드시. 예. 그 보리밥처럼 생겼어요 길이가 폭 퍼지게 해가지고. 그렇네. 오늘 뭐 푸짐하네요. 푸짐해요? 예. 신선생도 막 얼떨결 드세요? 예. 국자 여기 있어요. 밥 많이 드십시오. 목소리가 부끄러. 예. 이거 열무 시래기고 얼큰하게 끓였다. 예, 맛있겠네요. 냉이 놓고 맛있어 보이죠? 네. 진수성찬이네요. 에이, 진수성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잘 먹으면서. 진수성찬이도. 스님부터 드리고 예. 우리 집은 약간 좀 캠핑하러 온 그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갖추어진 게 없기 때문에요. 공양하시죠. 네. 톡톡 이렇게 씹히는 맛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요? 예. 스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드셔요.
해인사에 같이 해인사에 수행할 때 공부했던 그런 도반들이죠. 도반들이 어제 저녁 때 2시, 오후 5시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잔하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우리 오래간만에 그 기리밥, 기리가 있어갖고 기리밥을 해줬네요. 우리도 좀 먹고 야채 넣고 이렇게 해갖고 기리 비빔밥. 기리를 푹 잘 삶으면요 보리밥처럼 돼요. 100% 기리밥. 저도 100% 기리밥, 보리밥 처음 먹어봤어요. 오늘 괜찮았어요. 이리 와보세요. 예. 여기 잠깐 와보세요. 네. 잠깐 여기서 잠깐 이리 와보세요. 지금 이게 엉겅퀴하고 예. 갈용이랑 섞어놓으니까 색깔도 이쁘지만 예. 이거 컵 새로 샀습니다. 예. 이게 단식하러 사람들 오시고 하는데 이거 하나에 얼마 줬죠? 2,000원이요? 2,000원. 예. 2,000원 4개 샀어요. 4개. 예. 그 앞전에 친선 산 거 두 개 다 깨먹었더라고. 잘 깨먹더라. 이것도 언제 또 깨먹을지는 모릅니다. 맞지? 씻다 보면 미끌리가지고요.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 조심해서 그래도 해야지. 유리 다 유리인데, 그릇이. 그렇죠. 우리 집은. 예. 플라스틱이 없잖아요. 예. 조심해야지, 유리니까. 예. 예, 스님들, 예. 뵈니까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지금, 어제 밤에 깜깜한 데가 계곡에서 씻고, 예. 그 주무시고, 이제 아침에 그 기리를 죽을 끓여달라 하더니 갑자기 기리 밥을 먹겠다 하는 기라. 그래서 옷장에 놓고자 나물 하고 예. 막 이래 갖고 대충 해가지고 막 예. 된장국 하나 찢어가지고 예. 그것도 어쨌든 맛있게 먹었어요. 예. 우리가 맛있었죠. 예. 오랜만에 기리. 먹으니까 기리 밥이 맛있네. 기리 밥 준비하고 차 마시고 그래 가시려고 하는 거. 예. 진한 차 한 잔씩 드십시오. 진한 차. 햇빛을 제가 좋아해서 햇빛을 이관 스님 예? 사용사 제가 도장을 좀 많이 줄 건데 뭘 갖고 그래? 온 돈이 안 맞네.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성님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 아니 신선생님이 뭐 예. 주시는데 어떡하나? 아니 조금이야 조금. 고맙게 받겠습니다. 네. 안 주셔도 되는데 이거 저희가 뭐 좀 낮게 드리면 좋은데. 아왜 그러세요? 아이고 제 우리 예전 네. 드린 것도 없는데. 차영님 주시는 거예요? 갖고 와서 좀 빌라 갈게 없다가네. 하도 없다가네. 아니에요. 우리도 가진 게 없어서 우리도 용돈 못 드려 갖고 어쩌고 싶어. 카드만 있다네. 아, 나도 카드 있는데. 너무 부자라서 카드. 이거 뭐 이게 뭐예요 이거? 어 이거 신선생 나 뭐 나 안 볼란다. 이 뭐야? 거금인데 이거요. 거금 아니에요.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저희들한테. 아, 이거 안 주셔도 괜찮은데. 아, 왜 그러셔요? 뭘 왜 그래? 조금인데 왜 그래? 또 부끄럽겠네.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유, 예, 참, 감사합니다. 아주 아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유튜브 콘텐츠를 좀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게 낫거든요. 우리가 남을 위해 살 필요도 없고요.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자유롭게 어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드시고 자유롭게 여행도 하면서 편안하게 했잖아요. 어디 뭐 얽매일 필요 없이 우리는 대자유인이잖아요. 그래. 대자유인이라는 소리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경전을 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자유잖아. 누구든지 자유롭기를 원하거든. 사람들은 늘 직장 다니는 사람 나 이거 직장 그만두고 어디 좀 다녔으면 뭐 사업하는 사람 나 이거 사업 그만두고 자유롭게 여행이라도 이것저것 있잖아요. 근데 가장 불행한 게 뭔가 어디에 붙잡히는 거 속박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불교가 바로 그 자유의 종교지 않습니까? 불교 그 자체가요. 우리의 내면이 자유로우면 바깥의 외면은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요.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뭐 눈치를 보고 막 이래 살아야 된다, 저래 살아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규율과 속박이거든요. 그거 지킨다고 해서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오면 다행인데 깨달음이 전혀 안 옵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편안하고 자유롭게 사는, 여기서 있으면서 예. 나를 알아가지고 직접 찾아온 사람 처음이에요. 그건 내가 스무 살 때, 젊었을 때 본 분들이거든요. 해인사에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 그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희 이렇게 저하고 스님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기를 자기는 원하는데 이 환경이라든가 여건 여러 가지 이제 뭐 속박 속에서 사는데 하여튼 그 자유로워지라고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평범하면서도 자유롭게 사는 그러면 대자유인으로서 살아야지. 우리가 살아봐야 뭐 100년도 살겠습니까? 지금 몸으로 보면 지금으로 보면 뭐 30년, 40년 살면 많이 살지 뭐. 30, 40년. 아니야. 맛있었어요. 왜요? 대충 갔다가 막 때리고 그렇게 해도 막 그렇게 드실만 하냐? 등 따시고 배부르다. 등 따시고. 우리 집에 오면 등 따시고 배부르다. 햇살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햇살이 그냥 탁 오전에는. 양명하네. 예. 이게 남쪽이에요? 아, 예, 들어오는 쪽이 남쪽이고요. 예. 저수지가 동쪽이에요. 동쪽이더라고요. 예. 일출 좋던데요? 아, 여기 아주 일출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 북쪽에, 원래 자리가, 물이 북쪽에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저기 그 풍수학적으로 봐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그것을 가장 높게 쳐요. 그리고 배산 임수잖아요. 그 뒤에는 산이 있어야 되고 앞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서출 동료수. 예, 자출용 우백호는 오른쪽은 여성의 자리라 그래가지고 그 여성의 자리가 여기 저기 공부하는 모양 있잖아요. 분 모양이고요. 남성은 용이 완전 기세가 아주 용이 좋아요. 여기가 완전 명당 자리 중에서도 노른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노른자이. 전국의 내 집까지 편안하게 내 의식 속에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존재하거든요. 그래, 우주의 중심은 나지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 세상도 있고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근데 형님 이렇게 용돈을 네. 많이 주셨어요. 안 맞다 이거. 미안하게. 너무 미안한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 주고 싶은 게 안 돼가지고. 아유 네. 너무 고생했어. 말씀 없네요. 뭐 먹고 싶어요 그걸로? 뭐, 모르지. 뭐 맛있는 거 과일 사 먹어야지. 뭐 아니면 더 등산하러 이렇게. 예행하고 등산하고. 예. 등산이 예행이고 예행이 등산이. 아 맞아요. 잘 쓰신 행이라 하는 게 자기 걱정 없이 사는 거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어느 서성을 만나게 되면 그 서성의 지시라든가 그 따름 어느 단체라든가. 근데 초창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런 걸 초월해야 되거든. 내가 대자유인으로서 어디에 이제 걸리지 않고 무한한 존재로서 이렇게. 그래, 엄밀히 말하면 스승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하고 남녀, 사람, 심지어 사람마저도 초월해야 되거든. 지금 또 그 코로나 시대. 법회를 못하니까. 맞아요. 네. 디지털 시대. 세계로 안 들어오면 예. 결국은 이제 그 저도 뭐 예전에 성당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 그 성경을 아예 통째로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읽고 줄 끄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 철야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철야기도도 해보고 부흥해놨고 불교 같은 거 법회일 겁니다 아마 이제 해보고 나는 했지만서도 결국 마지막은 그게 다 쓸모없다 하는 군더더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 없고 자유롭게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고요하게 평화로운 상태로 살아가는 이제 이게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예. 코로나 시대에 예. 이제 가장 강하게 빨리 대처를 했던 그러니까 종교로 보면 그 내면에 힘이 있었던 종교가 그거였죠. 안 그런 예. 사람들은 불안하고 그러니까 계속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고 이래야지. 대면 예배해야 되고, 자기 집회를 그, 네, 신심을 확인하고 하는 네.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거 그냥 수초지 보여주기 위한 거고, 또 자기들은 또 헌금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거거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그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계속. 반복돼서. 순간에 내가 농사를 짓고 혼자 있는데 한 10년째 되는 날 어느 날 내가 이거 노동 말고 이제는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기도 없었어요. 근데 내 내면에서 그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를 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전기를 안테나를 전기를 연결해 갖고 내가 핸드폰에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누가 하는 걸 본 적도 없는데,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그게. 확 끌리더라고, 내 마음 속에서.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뭐, 안 와. 손바닥에 놓고, 나도 이제 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시작이야. 그 혼자, 그래서 그랬는데, 발전은 없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유명인사가 예쁘지. 방송에도 출연한 그 YTN 은근기차 만드는 것도 하고 EBS 교육방송에서 그래서 캐릭터가 매력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한국 기행에서 갑자기 너무 캐릭터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스님을 주인공으로 뭘 하고 싶다는 거야. 나 뭘 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 스님 그대로가 좋다는 거야. 그러고 이게 한국 기행에 하게 되죠. 한국 기행에서는 점잖게 나왔는데요. 어, 그래, 뭐, 내가 이렇게 개구치게 하면은 또 자기들 틀이 있더만, 한국 기행은. 그 틀에서는 나는 너무 자유로운 거야. 네. 아, 스님, 이래,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아, 내가 더 자유로운 걸 나는 가야겠다. 나는 원래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틀을 깨는 게 원래 결혼하셨거든요. 하다가, 멀쩡한 사람 가정부리 어머니 도 따로 받고 수행한다고 했잖아. 그것도 이거 보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흥 종교였거든 그때. 예. 불교가. 예. 완전 그렇죠. 거기 기존 거기 다 새로운 그런 평등을 딱 부르짖었거든. 이건 부르짖어 완전 이건 뭔 이게 뭔가 싶거든. 그게 사성계 속에서 완전 틀을 깨부쉈으니까 대단한 건데 지금 도리어 내가 불교계가 무서운 게 도리어 더 평등이 아니고 또 불평등하거든. 굉장하도 비구비구니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격차가. 그 이게 뭐 평등이야. 우리 불교가 그 시대에는 3000년 전에는 그게 평등이었다지만 지금 이거 불평등이다. 불평등 조약이다 내가 그러거든. 그래 이건 개인적인. 그런데 이거 규율로 해보는 막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 큰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비리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밝히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 뭐 같이 산다하면 산다하면 되잖아요. 그 감추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애가 있으면 또 어떻고 맞지. 그래. 당당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이거 끝나는 거지. 그 자꾸 뭐 그래. 뭐 내가 왜 사랑했다. 뭐 애기 있다. 뭐 이러는 거지 이제. 그렇지. 덮으려고 하다가 보면 이 더 더러워지는 거지. 예. 자꾸.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런 자유롭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그 틀이 있거든, 각 종교에. 그게 못 벗어야지. 예.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그 틀이 있고, 또 천주교는 천주교만의, 그게 제가 그게 딱 느꼈어요. 서로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 평화롭게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더 깊이 들어가니까 마음의 벽이 딱 부딪히니까요. 아, 결국 이 종교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자 하는 거는 그게 안 된다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근기에 따라서 그 예. 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탈 종교가 됐을 때 그걸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이 되면 예. 문제가 없는데 의식이 맞아. 좀 올라가야지. 그렇지 예. 않은 예. 경우에는 무질서해져 버려요. 방종의 상태가 예. 돼서 그러니까 승가도 청정 승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예. 그런 규율이나 계율에 예. 이렇게 실은 그 자유롭다라는 예. 게 꼭 그거를 틀을 깨고 나와야지 자유롭다고 예.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죠. 그거를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며.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원래 부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부처님 어떤 계율이나 교리 같은 거요 일체 없거든. 아주 초기 때 있잖아요.
그래, 그게 뭔가 아마 원래 부처님은 어떤 불교를 세운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수행하라 하는 게 오직 이제 명상이지 않습니까? 윗바사나 관찰하는 그 딱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교는 이제 후대에 이제 이렇게 그 하니까 막 이제 조직이 생기고 그렇죠. 분열이 된 거지. 예. 분열 후에 예. 이제 이런 것도 일어난 거지. 예. 부처님 당시에야 당신 한마디로서 다 모든 걸 제압이 됐으니까 선제선제로 하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처님은 안 계시고 여러 가지 자기 주장들이 많으니까 분파가 이제 나눠지니까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나는 이거다, 나는 이거다 하니까 서로 서로 결혼을 하라 하지 마라, 고기를 먹으라 먹지 마라, 뭐 오신체를 먹으라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자기 스승이 부처님인데 부처님께 그런 걸 안 가르쳤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쪽에 세뇌 비슷하게 세뇌라기보다는 예. 너무 과한 거를 청교. 그거를 절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 가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과하게 욕심을 부리고 과하게 먹고 이러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뭐지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하지 하지 말라는 것을 좀 해서 어느 정도 다스리고 나서 이 사람은 수행이 된 공부에 이거 쓸 때야 놓아도 알아서 사는데 그 이전에 문제가 되니까 이 사원을 유지 형성 우리가 청정한 걸로서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거지 하지 마라 하다 보니까 385개 어? 이렇게 늘어난 거야. 280개 어?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어떤 그 조합이 있어야지 이런 차 맛을 내잖아요. 그런데 진짜 뭐 아무렇게나 막 때려가지고 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30~40년 지나고 나면 그 계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생활하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뭐,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 내가 먹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잖아요. 약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그리고 내가 필요 없으니까 안 먹고 안 먹는 거지. 안 먹는 게 자랑도 아니고 먹는 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 거라는 거지. 맞아요. 뭐 고기를 뭐 먹으면 어때요, 선생님들? 맞죠. 술에 한 잔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뭐 그게 무슨 마치 목표처럼 무슨 계율 잘 지키는 게 무슨 승려의 대단한 뭐 그런 상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이제 간혹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하지만 옛날 고리 타면. 근데 그게 이제 그렇다는 거지. 이제 진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당연히 그건 저절로 내 스스로가 이제 싫어지는 거지. 그걸 뭐 먹지 먹으라 먹지 말라는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는 생각을 안 먹어도 되고. 예. 먹어도 되고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깊이 우리가 이제 본질로 들어가면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 하는 거야. 네. 자기만의 뭐 감추는 거 있잖아. 네. 뭐 해본데 뭐 별 별다른 게 없다는 거야.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냥 조용하게 명상만 하시면서 아파트는 예불 시간에 꼭 지키고 우리는 안 주고 거기 선생님 자야지 피곤한데 그 아침 새벽 몇 시에 깨?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새벽 5시에 딱 그 시간이거든요. 예배. 그럼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갈락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그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래 무지했나 그때는 무지한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렇지 그런 시기를 지나야 되니까 근데 제가 거의 성숙기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버리니까 아 이거는 사람의 무지 가운데 이걸 그렇다면서 내가 그래가지고 깨달았으면 다행이 아닙니까?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네. 우리가. 그래, 해봤기 때문에 예. 지금 그걸 예. 넣을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게 기초. 예. 예. 다지면서 왔기 때문에. 그게 기초라. 초보자는 일단 예. 먼저 자기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거, 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원래. 예. 헛것이 아니었지. 맞아요. 네. 불교가,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복을, 기복불교에서 시작해도, 가다 보면 선정에 들고 이러다 보면 그게 저절로 그러니까 예. 내면의 스승이다는 말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처음부터 3분기로 가면 모르지만 너만 봐라. 응. 네 어린 때는 맞아요. 어린 그게 아주, 어려우니까 아주 유아적인 있잖아요. 네. 신앙이라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는데 근데 조금 성장하면 계속 거기 얽매이면 안 되거든요. 빨리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유로워야 돼요. 그게 본인이 봐야지 그게 되죠. 예. 아무리 뭐 얘기해가지고는 저절로 일어나요. 어때? 2년 때가 되면 또 이제 두려움이 있거든. 아, 내가 이거 종교 이때까지 수십 년 믿었는데 여 그만두고 이제 가면 뭐 난리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면 끝까지 대면하려고 그러잖아. 대면 예배하려고 그러잖아. 씨발 아는데도
부득불 부득불 가가지고 침 튀기면서 찬송 부르고 해야 되거든 그 사람들. 예. 그렇잖아요. 결국 모든 종교는 세뇌를 시킨다. 사람 결국은 속박을 만들고요. 그래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종교에 대한 깊은 실망을 가지고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라는 게 요즘 뭐 안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아 결국은 명상 하나로 통합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 깨달은 것하고 같거든요. 참선. 우리나라 원래 불교가 성불교지 않습니까? 참선을 중심으로. 이때 예. 오면은요, 시도생, 제 피합니다. 쓱쓱 피해갖고 말 안 합니다. 자기 그러다 알아듣고 이렇게 뭔가 있잖아. 그런 사람이 아예 막 신나서 이야기하지. 옆전에도 오면은 피해 도망가갖고 없어, 사람이. 내 혼자서 대접해야 된다니까. 맞잖아. 그럼 되나? 선인들은 살만큼 알바. 해볼 만큼 다,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거지. 아니, 사람들이 이거. 녹차가 예전에는 그 곱불차라고 했거든요. 네, 곱불이. 옛날에 고대 의사들은 이, 이제 약초 중에 반드시 녹차가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녹차를 처음 가지고 오신 분이 허왕후거든요. 그리고 허왕후차라고 할게 22가지 약초 거기 네. 그분이 157세까지 사셨거든요. 김수로 왕의 왕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녹차를 처음 가져왔는데 하나의 의사였거든 그 당시에. 의사이면서 도인이고 이제 치유자로서. 사람들이 막 병이 걸리면 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약초를 여러 가지를 뜯어가지고 녹차를 넣어서 그렇게 이제 예. 먹게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거죠. 감기나 이런 것들, 예. 유행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거예요. 허왕후가 아유르베다 예, 맞아요. 그거를 예. 써먹었나 여기 와가지고요. 예. 뭐 아유타우 공주였거든. 아유타고 아유타국이 한자로인데 인도만 아유르베다하고 관련돼 있는. 허왕후를 연구하다 보니까 허왕후차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을까를 연구하다가 이제 이 친구는 대구에서 여러 가지 약재를 사다가 제조를 해서 이렇게 팔았어요. 허왕후차를. 이미 그쪽으로 연구를 했는데 우리 집은 여기서 뜯으면 얼마든지 20까지에서 50까지가 나오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지. 대구에서 약점 골목 계셨어요? 예. 아니 그것은 이제 뭐 도시에 사니까 약초를 못 채취하니까 그 양령시 약점 골목 가면 쫙 있잖아요. 예, 예. 야, 약재상. 그거 가지고 이제 재료를 사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해가지고 바로 끓여 먹도록 해가지고 옛날에 히트를 좀 쳤습니다. 한동안 옛날에 신종플루 유행했죠. 네. 그때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들하고 있잖아요. 신도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몇백 명씩 박물관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많이 파셨어요? 많이 팔았다잖아요. 같이 연구하면서요. 이제 뭐 여행 성지순례 여행 안내도 하고 또 그것을 학생들 모집해 가르치기도 하고 저는 또 성당 다니고 있었거든. 성당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 갖고 양쪽을 다녔네. 예. 갑자기 왜 이쪽에 오실 마음을 내신 거예요? 갑자기 아니 지금 2차 한번 했거든. 1차 산을 이제 남도 명산 이제 순례라는 이유로 붙여서 저는 사형님 따라서 송원사 조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남도 명산 잠은 어디서 주무시고요? 그 사이사이 다 절에서 1차 이제 산 타고 좀 체력 보강해서 이제 다시 호텔에 있다가 체력 보강해서 다시 이제 2차 오면서 그때도 이제 일간스님 이쪽에 알고 있었어요? 하동인 걸? 하동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함양인지 어딘지 함양이래 이쪽에요. 네. 유튜브를 가니까 생각이 났구나. 네, 유튜브 보니까. 반가워. 반가워.